코로나19 여파로 판매 부진을 겪던 멍게 업계가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면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산업계 대표적인 코로나19 극복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올해 막바지 수확이 한창인 통영의 한 멍게 양식장. 멍게를 선별하는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맘때 수확된 멍게는 보통 여름철 판매를 위해 냉동 보관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수협을 통해 바로 시장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본격 수확철에 닥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양식 어민들이 지난 3월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하도 안 한 그 코로나라는 걸 그걸 맞아가지고 우리 그 멍게 하시는 분들이 초등이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어요. 판로 부분은 이제 지금은 뭐 제자리 잡아갑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멍게 위판량은 406톤.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킬로그램당 평균 판매가는 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원 정도 떨어졌지만 판매량이 늘면서 수익은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껍질을 벗긴 알멍게와 젓갈 등 주로 소포장 가공식품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집에서 신선하고 위생적인 멍게를 바로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되고 저희 업계도 소비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멍게 수협은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과 수확에서부터 가공, 유통 등 전 단계를 온라인으로 공개해 온라인 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